박사님 혹시 산성혈뇨센터에 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단순 보고로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설치를 했겠죠. 그거는 전임 시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화성시에서 저희 쪽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예비전 후보지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홍보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예비전 후보지 단계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국가사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같은 법률의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와 여기 쓰여 있는 이전 주변 지역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요, 제5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공공의 이전 및 지원 특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요, 이전 후보지의 선정, 국방부 장관은 예비 이전 후보지 중에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예비 이전 후보지와 이전 후보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부분을 보면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혹은 이전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이전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종교할 배지원 의원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신다길래 시의원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역할은 뭐고 학술적 역할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이고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사안이 혹시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질의하시고 꼼꼼하게 짚어보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원시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은 회피하신 걸로 저는 듣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그런 식으로 수원시가 지난 7년, 8년간 모든 시의원과 시민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화성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취임하고 화성시장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 수원시가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살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잘못 나가면 그때마다 얘기해 주시고 또 함께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원시는 상생혈뇨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상생협력센터와 동부서부가 이제 상생협력센터 하나가 되고 홍보센터가 되어 있는데 사실 홍보센터가 상생협력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홍보관이라고 이름을 했다가 그 이름을 상생협력센터로 바꾼 것 때문이죠.
저희가 화성시에 있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까지 적으면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2019년도 11월 기사입니다. 수원시 분공항 갈등 지역의 이상한 공항 화성시 우정읍 조암로 32층 간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문에다가 해놓은 게 답니다. 장수. 이건 서구였고요.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없고 없습니다. 저기 위에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인근 주민 대다수는 홍보관이 들어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조암리 서부 홍보관 인근에서 50년째 장사를 한다는 한 상인은 홍보관이 있는 중 여기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이 거리에서 벗어나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나도 작년 말이야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다 말했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의미 되겠죠. 그리고 최근입니다. 그러면은 간판도 다 바뀌었으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간판 하나 달지 못하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소통 창구가 되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그냥 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거? 배수연 의원님, 여기는 시정실이 자리예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의회가 의원이 되셨고 저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사들이 다 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씀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들은 저는 얼마든지 차를 마시면서 또 저녁을 마시면서 지적해 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다 못 드리고요. 또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배재환 의원님도 말씀을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뭐가 조그마한 게 뭐가 배재환 의원님 시각에서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퉁쳐서 전체를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배재환 잠깐 시장님. 시장님 발언에 대한 충분한 의도이 된다면 제가 본 느낌은 시장님의 의원을 가르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가 본 느낌은 의원을 가르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생협력센터 일부를 이미 지시하셨고 영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났어요. 화성 시민을 자극하거나 화성 시민을 불쾌한 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지시한 거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었죠. 왜 효과가 있었느냐. 군공항이라는 것도 이제 국제공원으로 의제가 바뀌었지만 군공항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진실과 오해가 달리 해석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전할 대상지의 시민들은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군공항에 오면 마치 혐오시설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 이제 거기에 국제공항이 얹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시가 대도약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죠. 그런 여러 가지 점, 경제적 문제, 또 지역의 인프라 문제, 상생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해하시는 화성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물론 소음이나 몇 가지 분야에서는 불편한 점도 있는데 소음도 지금 현재 군공항, 수원에 있는 군공항처럼 소음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180만, 190만 평의 바깥이 전부 소음 접촉지역이지만 지금 이전하는 지역은 440만 평을 아예 주변 지역을 다 공항으로 만듭니다. 그 소음 문제도 지금의 수원시가 겪고 있거나 그 화성시 일부 지역이 겪고 있는 정도의 소음 문제도 더 완화됩니다.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오해의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저렇게 협력센터가 설치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전격적으로 폐쇄를 지시한 겁니다.
우선은 시장님께서도 좀 발언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지금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먼저 졌다고 발언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시장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화성 시민들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조금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상생님의 센터가 효과가 있었다, 그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를 늘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2018년부터 약 57억을 화성시에 쏟아부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근데 온라인 홍보 내역 이 20억에 가까운 온라인 홍보 내역을 보면은 팔로워 수를 보시면요 정말 저창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뭔가를 그런 오해를 풀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정명근 시장님도 더 강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보비를 계속해서 늘리시는 생각입니다. 홍보의 방법과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교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요. 홍보는 해야죠. 저는 국제공항의 당위성은 경기남부권 모든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수원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과거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교정하게 하는 것이 의회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교정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잘라버리면서 예산을 절감시켜버리니까 홍보할 기회도 없잖아요. 제발 홍보비를 좀 보태주시고 예산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권 의원이 질의를 서면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답변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홍보비 관련해서 모바일 홍보와 SNS 온라인 홍보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각각 2억 7천만 원?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잘 모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었어요. 아, 그 예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제가 시장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 공직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분도 설명을 못해서 삭감드렸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왜 의회가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시장님의 발목 잡기 내지는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홍보가 정말로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TV 라디오 스팟 광고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배너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 지방지 신문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솔직히 조금 의문입니다. 지면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용도고 다른 좀 맥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홍보는 찬성하는데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행부가 다 파악하고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역량과 그릇에서 홍보의 중요성만 생각해서 올렸으면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해라라고 유도하는 것도 의회의 몫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 역사 속에서 걸어가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홍보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역행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 예산이 결정됐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6월에 다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지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에 대해서 당위성은 인정하신다니까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새로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을 너무 좀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이 대안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면은 최상이겠지만 잘못된 거를 우선 지적하는 게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그리고 공직자께서는 그 잘못을 수용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의원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시민협의체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민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 있고 뭐 간단하게 뭐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뭐 인원수까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움직이고 작년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체에서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꿔서 좀 더 공공적인 성격으로 운행한다는 얘기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회장과 부회장님이 4연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3연임 중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지금까지 회장과 부회장을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건 그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지금 배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시민협의회 의견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들 협의체의 결정사항이고 또 내부 아마 규정이 아마 아직 없기 때문에 연임 제한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임 제한 같은 거를 저 유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시민협의체 공공의전 수원시민협의회 운영규약이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1월 24일 개정된 그 순간까지는 보시면은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부회장과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 국가위원장 및 국가부위원장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 3일 개정에서 연임 제한이 삭제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의 내부 규약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명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거는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 하지만 고인물을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단속을 하셨어야 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찬반 65.5%. 혹시 이거 질문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없었죠. 이게 그 중부일보랑 그 일이 있었지만 그 거기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한 건데요. 그 여론조사 중앙 여론조사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질문지랑 답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화성시의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분들은 군공항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없고 경기국제공항만을 떠올렸을 때 한 겁니다. 특히나 여기 제가 일부러 PTA는 넣지 않았지만 경기 남부국제공항에 대한 인식률은 50%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국제공항이 참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옆에 화성시에서 주장하는 2021년 2월 화성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참방에 대한 의견에 반대가 77%, 직전 연도에는 71%였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보면은 수원시가 이런 식으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을 호도하고 마치 화성시가 정말로 군과 민이 함께하는 남부국제공항을 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민군 통합공항 건설 주장 관련 의견도 반대가 80%입니다. 이미 화성 시민들께서도 저희가 해온 우리 수원시가 해온 그런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민민 같은 거 조장해온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그동안 과거의 고리를 끊고 이재준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고리를 끊고 지금처럼 해왔던 상생영역센터라든가 홍보 그리고 시민협의체를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뭐 필요하다면 전면 검토도 하겠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선 전체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아까 표현한 대로 뭐 공약이 억울해졌니 뭐
안 됩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 말씀 못 드리는 대외비가 있어서 어쩌면 뭐 언젠가는 공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고요. 좋은 계기로 생각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군공항 이전 사업이 표류하게 되면서 수원화성 지역 간 갈등은 깊어지고 시간과 행정력, 국세 낭비만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의원의 마음을 저기다 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신데 왜 그동안 변화 없이 계속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군요.